강력분, 중력분, 박력분이 있습니다. 그 세 가지 밀가루 나눠지죠.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건데, 뭐 말 그대로 강력분은 말 그대로 그 탄력이 쫄깃쫄깃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국수, 뭐 수제비, 뭐 이런 거 만들 때, 떡 이런 거 만들 때는, 아 떡은 쌀로 해야 되는구나 할 때 쫄깃쫄깃한 성질을 내기 위해서는 강력분을 쓰시는 거고, 그리고 집에서 뭐 수제비나 칼국수 너무 쫄깃하지 않은 어느 정도 좀 그 중간 정도에 쓰실 때는 그 중력분을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박력분. 바삭한 거, 쫄깃함이 전혀 없는 박력분입니다. 이렇게 밀가루 세 가지로 나눠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, 요인은 물과 섞였을 때, 물과 섞였을 때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. 글루텐은 쉽게 말씀드리면 껌입니다. 껌. 껌의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밀가루 한, 강력분 밀가루를 한 줌을 주먹에 딱 쥐고 수돗물 틀어놓고 그 밑에 손을 대고 있으면 밀가루는 빠져나가고 글루텐만 남게 됩니다. 요만한 거 한 덩어리가 껌처럼 씹을 수가 있습니다. 껌처럼. 그 글루텐 성분이 많을수록 쫄깃한 거죠. 그렇다면 반대로 튀김이 바삭하려면 글루텐이 최대한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만든 튀김이 가장 바삭한 튀김이 되는 것이고 가장 바삭함이 오래 유지되는 겁니다. 미래주...